수만 명이 목숨을 잃고 살아있는 사람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을 만큼 생명을 위협당하는 이 마당에 문학이 과연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한동안 회의에 빠지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인류의 위기와 고통을 모티프로 탄생한 위대한 문학 작품들이 생각났어요. 문학은 위기 속에 피어나는 꽃이잖아요. 위기에 직면했을 때 생에 대한 애착이 강해지듯이 고난을 만나면 창작 욕망도 더욱 샘솟는 것 같아요. 간호사이자 작가인 저는 코로나 상황에 관찰자가 아니라 직접적인 참여자로서 병동에서 겪고 있는 체험을 문학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민 작가입니다.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본질적으로 겪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요. 한국을 떠나 신대륙으로의 이주, 종종 모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식 속에 24시간 경계인으로 살아요. 그러고 보면 제 문학의 주제는 떠남과 귀환이 아닐까 싶어요. 떠남과 귀환은 존재의 시작과 끝, 삶과 죽음을 아우르는 문학의 본질이기도 하지요.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이면 누구나 나는 누구이고 왜 여기에 이렇게 있는지 존재에 대한 디아스포라적인 갈등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이 개성이 한없이 낯설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외적인 디아스포라를 넘어 정체성에 내재되어 있는 근원적인 의식을 재조명하고 재정립하는 글을 쓰고 싶어요. 다섯 번째 스필집의 표제 작품 사막을 건너며를 먼저 소개하고 싶어요. 뼛속까지 마르게 하는 건조한 땅, 사막, 그 지형적인 환경에 대한 감상보다는 이민자의 척박한 삶에 대한 심리적인 반응을 묘사한 글입니다. 드넓은 사막 한복판을 신라처럼 가로질러 나 있는 이 길처럼 어느 누군가의 가슴 속에 나라는 존재 단 한 번만이라도 그리움으로 가로질러 간 적 있을까? 두 번째 작품은 물에 관한 글인데요. 제게 사막과 물은 반대 개념이 아니라 뗄 수 없는 동질성을 지니고 있어요. 사막도 바다 못지않게 무수한 생명을 품고 있어서 긍정과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을 테마로 한 스필집 꿈꾸는 물 백화는 사막을 건너며와 짝을 이루는 작품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삶의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는 바다를 알아가는 것이다. 바다를 닮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다. 그들의 사고의 깊이와 넓이를 본받는 것이다. 더불어 물이 지닌 영적 의미를 확장시키고 실현하는 것이다. 저는 집에서는 한국어로, 직장에서는 영어로 말하는 이중 언어 구사자입니다. 이민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영어 사용이 더 많아졌지만 내면적으로는 더 한국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한국어로 글을 쓸 때는 치즈 냄새가 나지 않도록 고심해요. 영어로 글을 쓸 때는 김치 냄새가 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언어가 한 사람의 정체성 확립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때 이중언어 구사자인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중적인 성향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게 글을 쓰는 일은 규정 지을 수 없는 내면 세계의 모호성을 뛰어넘어 문학적인 정체성을 수립하고 고수하고자 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자넷 웰스가 쓴 자전적 회고록 The Glass Castle을 추천합니다. 칼리지 영문학 교재였는데 이 책을 읽고 받은 충격이 매우 컸어요. 21세기 미국의 한 모퉁이에서 한국의 달동네 주민의 삶보다도 더욱 척박한 가난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경악할 만한 사건들이 얼마나 황폐한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곳에 극진한 사랑과 정제된 순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눈물겨웠어요. 수필가 최민자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분이 쓰신 수필을 좋아합니다. 어느 작품이든 단어 하나, 문장 하나 허투루 쓰인 곳이 없어요. 글의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위기감이 들 때마다, 해이해진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들 때마다 최민자 선생님의 수필집을 펼쳐요. 선생님을 만나 대화를 하면 작품 속에서 미처 얻지 못했던 감흥과 더욱 깊은 공감대를 발견할 수 있겠지만, 만나지 않고 이렇게 상상하면서 그분의 문학세계가 주는 힘을 얻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이민 온 한인 여성들을 비롯해서 소수계 여성들의 삶을 토대로 루포 형식의 글을 쓰고 싶어요. 예전에 월간지 편집실에서 두 달마다 67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자전적이고 고백적인 1인칭 스토리로 엮어서 출판하는 일을 5년 동안 한 적이 있어요. 감정이 이입하여 글을 썼던 그때가 무척 행복하고 보람이 있었어요. 제 주변에는 여성이기에 가정과 사회에서 겪는 기구한 사건들, 다문화 속에서 겪는 역경, 난민의 삶과도 유사한 디아스포라적 이야기가 참 많아요. 여성 성장 수필 모음집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코로나 시대를 맞아 문학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문학과 미국의 이민 문학이 거리와 공간을 뛰어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개인이 글을 쓴다는 건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글을 쓰고 읽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문학은 어떠한 위기에도 절망하지 않도록 하는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힘을 주는 문학을 하기 위해 사막을 건너고 바다를 만나러 갑니다. 이번 문학축제에 동참하는 여러분도 문학의 진실에 공감하고 힘을 얻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